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오늘 두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산 양꾼이라는 핸캐논과 냉혹이라는 산탄총. 미산 양꾼 옛날에 이미 있는 핸캐논인데 데스티니 2의 에이스 루나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생김새와 스탯이 비슷했으니까요. 물론 무기 적응형 프레임인데 이 영상에 지금 보이는 버전 쓰고 있어요. 운이 좀 있었지만 이 무기의 우주 종결을 얻기에 운이 별로 없습니다. 패턴 파밍해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메이산 양꾼은 요새 진지에 있는 상자에서 드랍됩니다. 열쇠가 확률적으로 새로운 시즌 활동 끝에 얻을 수 있어요. 헬렘이 있는 슬픔의 왕관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메이산 양꾼 엔그램 집중이 가능해지고요. 풍기의 무기 집중이란 업그레이드만 필요합니다. 스탯을 간단하게 확인해봅시다. 다 참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높은 안정성과 거의 수직된 반동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비교가 있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이아스 루나과의 비교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에이아스 루나는 거의 모든 스탯이 더 좋습니다. 재단정 속도와 공중 효율만 메이산 양꾼은 좀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산 양꾼은 아주 재미있는 우주 종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력팀 없이 소로 쓰워져도 이 무기 쉽게 파밍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우주 종결은 바로 여기 보이는 버전입니다. 망치 단축 항선, 도탄 탄약 아니면 대규형 탄약, 폭풍의 눈, 초탄 사격 그리고 사거리 걸작. 도탄 탄약과 대규형 탄약 중 선택한 것이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안정성은 좀 더 중요하니까 도탄 탄약을 선호하고 망치 단축 강선 대신 소구용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폭풍의 눈과 초탄 사격 조합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여러 상황에서 스탯 버프가 있으니까요. 초탄 사격은 공격을 시작한 사격의 점막도와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에임 어시스트 플러스 20점, 사거리 플러스 25점, 점막도 원뿔 사이즈 마이너스 5%, 그리고 점막도 원뿔 증가 마이너스 10%인 버프가 있어요. 무기 발사한 다음에 이 속성은 3.1초 쿨다운 타임 있어요. 그럼 적이랑 싸울 때 무기 버프가 있지만 적이랑 싸우면서 데미지 당하면 폭풍의 눈이 효과가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낮아지면 무기의 정박성과 조작성이 향상되어요. 자세히 확인해봅시다. 이 효과는 헬스가 낮아지면서 강해집니다. 결국 조작성 플러스 30점, 정막도 원뿔 사이즈 마이너스 40%, 그리고 정막도 원뿔 증가 마이너스 17%가 있습니다. 이 스탯 버프와 쉬운 파밍 방법이 있어서 메이산 양꾼 에이스 루나보다 더 좋은 핸캐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냉혹 산탄창으로 넘어갑시다. 냉혹은 시즌 활동에 드랍되고 패턴으로 제작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경량 프레임이어서 조작성이 탁월하고 장착하면 이동 속도도 빨라집니다. 메이산 양꾼처럼 헬렘에서 엔그램 집중으로 제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다만 망령 무기 집중이라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딱 눈에 띄는 종결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버전은 이미 이 영상에 보입니다. 한 90%로 완벽해요. 제가 이번 시즌 전기 워록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 짐 있고 헌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안타깝게는 워록 솔라 변경은 별로 좋지 않아서 전기 탑3 하고 있어요. 이에 좋은 산탄총은 바로 조작성이 높은 산탄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산탄총 사거리 너프로 인해 사거리가 계속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버전은 이렇습니다. 풀초크, 돌격탄창, 흔들림 없는 손, 원소 충전지, 그리고 사거리 걸작. 돌격탄창으로는 분당 발사수가 더 빨라지고 흔들림 없는 손, 적을 처치한 다음에 8초 동안 모든 무기의 조작성을 버프시키고 원소 축전지는 산탄총의 빠른 무장이 있는 느낌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버전 파밍하실 거예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 영상 많이 나누어주시고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